지난 주말 열린 브루노마스 공연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좋은 좌석에서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대카드가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셀럽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대카드 마케팅의 오래된 원칙 중 하나라며 현대카드의 시선에서 이번 공연장의 셀럽은 오로지 브루노마스 한 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당 6만 원을 내고 자리를 구매한 관객 등 기둥에 가려 무대와 전광판 모두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대카드와 공연 기획사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관람 비용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